그냥 이것도 언젠가 가면 없어지겠지 하고 있다가 얘가 이번 건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군대를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가면 이제 훈련받고 하면 좀 불편할까봐. 이게 여유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생기다가 안 생기다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뭔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잠잘 때도 좀 영향이 있고 좀 뛸 때도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술을 받게. 근데 중학교 3학년? 그때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저보고 이제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 이제 제가 살이 찐 줄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그때부터 조금 신경 쓴 게 통증도 있는데 이제 뛰어다닐 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통증도 또 세게 오고 이제 여름 때 반팔 이런 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걸치고 나가면은 이제 여자친구랑 다닐 때도 뭔가가 조금 쪽팔리고 이렇게 가슴을 못 피고 다니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수술할 때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유산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산이 뭐 다시 커질 일은 거의 없는 거고 살찌거나 그러면은 지방이 붙을 수 있겠지. 가슴 힘 한번 줘볼래? 지금도 아파요? 근데? 네 많이 아파요. 여기는 괜찮아요? 거기는 괜찮아요. 일단은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은 이 유선만 제거하면 한 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해주고 그 남는 유선을 이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높이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. 일단 수술 전에 필요한 거 검사 좀 진행 좀 할게. 네. 초음파 찍고 나머지 그 마취 필요한 거 다 하고 그렇게 할게요. 네, 한 잔 들어가실게요. 뭐 아빠 군대도 처음만 깝깝했지 그렇게 깝깝하지도 않고 처음에 이제 여기가 살짝 부어가지고 아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건가 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뭐 괜찮다 하니까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얼음팩을 좀 한 것 같아요.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붕대도 차고 하면은 이제 안에 땀이 차고 건날까봐 그래 좀 이렇게라도 뭐 해야지 해가지고 얼음팩 좀 하고 수술하고 나서 저는 좀 제거량이 많다고 유선 제거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좀 오래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고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애들 볼 때도 안 쪽팔리고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친구한테도 이제 몇 명한테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 두 명이 저랑 똑같이 여유증이 있더라고요. 하면은 좋을 것 같다. 그렇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 나도 처음엔 쪽팔렸는데 그냥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더 당당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애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또 이제 여유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불편할 거 없고 그냥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병원을 이제.